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범퍼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경적을 울려 운전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찍혀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스티커에는 이렇게 써 있더군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미움을 받겠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요? 어느 중년 여성이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하늘나라의 문턱에 이른 그녀는 저승사자를 보고 이제 때가 됐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43년하고도 2개월 8일이 남았다. 병이 났자 그녀는 퇴원하지 않고 곧바로 주름살 제거 수술, 지방 제거 수술, 복부 성형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여기저기 뜯어 고치고 염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술을 끝낸 그녀는 병원에서 걸어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구급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승사자 앞에서 따졌습니다. 아직 43년이나 더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러자 저승사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얼굴이 달라져서 넌 줄 몰랐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매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라 애를 쓰고 있지 않던가요? 덱스터 예거, 존 메이슨, 스티브 예거 저, 끝없는 추구 중.